안녕하세요, 러덕입니다. PC 구매하실 때 싸고 잘해주는 곳 알아보신다고 여기서 견적 내고 저기서 견적 내고 뭐 여차저차해서 좋은 가격에 컴퓨터를 구매했다고 하더라도 18만원이라는 큰 돈을 주고 정품 윈도우를 사지 않으면 보통은 윈도우가 깔려서 오진 않죠. 부품값에다가 조립비, 세팅비, 배송비까지 다 내고 컴퓨터를 샀는데 이렇게 까만 화면밖에 안 나오니까 당황해서 아니 왜 이래 고장났나? 하고 구매하신 업체에다가 전화하신 분도 분명 있을 거예요. 그쵸? 이게 바로 정품 윈도우를 구매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정품 윈도우를 구매해서 설치하는 방법, 불법으로 윈도우를 설치하는 방법. 웬만하면 불법은 하지 말자고요. 양심적으로다가 윈도우를 깔기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좌절하지 마세요. 방법은 있습니다. 윈도우 10 설치용 부팅 디스크 만드는 방법, 그 방법을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죠. Follow me. 이거 Follow me 이렇게 써놨어, 동현이가. 먼저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와 8기가 이상의 USB 한 개가 필요합니다. 아니 씨, 컴퓨터 윈도우가 안 깔려가지고 이거 보고 있는데 인터넷 연결된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장난하냐? 놀라지 마세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길거리에 PC방이 널린 나라잖아요? 아무리 길어도 30분 안 걸리니까 빨리 가서 1시간 넣어놓고 후딱 끝낸 다음에 롤 한 판 때리고 오자고요. 아무튼 제일 먼저 준비하신 USB를 컴퓨터에 연결해주세요. USB 모양에 오른쪽 클릭을 하셔서 포맷을 눌러줍니다. 포맷하시면 안에 자료들이 전부 날아가니 USB 안에 중요한 자료가 있다면 꼭 다른 데다가 백업 후 진행해주세요. 새 USB라면 이런 걱정들이 없겠죠? 포맷 창이 떴습니다. 막 어려운 단어들이 써 있는데 맨 위에는 USB 용량, 두 번째는 FAT32, 세 번째는 4096바이트로만 설정되어 있으면 그냥 OK예요. 이제 시작을 눌러주세요. 순식간에 끝나죠? 이제 구글로 갑니다. 구글 검색창에다가 윈도우 10 무료 다운로드라고 검색해줍니다. 검색어가 좀 낚시 단어처럼 보여서 꺼림칙할 수는 있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검색을 하신 후 아래 보이는 마이크로소프트 링크로 들어와주세요. 둘 중 어느 것도 괜찮습니다. 핸드폰으로 보시는 경우 화면이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고요. 들어오시게 되면 지금 도구 다운로드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딱 봐도 날 좀 눌러줘 하는 버튼이니까 못 보실 수가 없을 거예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파일이 하나 다운로드 되는데 다운로드 된 파일을 실행하시면 몇 가지 항목을 준비하는 중이라고 뜨실 거예요. 다음엔 사용권 계약서가 나오는데요. 뭐 꼭 읽으라고 넣어준 거겠지만 뭐 사실 그냥 동의 눌러주세요. 또다시 몇 가지 항목을 준비한다고 뜨는데 이때부터는 그냥 롤을 켜고 계시면 돼요. 화면이 바뀌어서 원하는 작업을 선택하십시오 라고 뜨는데 두 옵션 중에 아래 옵션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넘어가시면 언어, 아키텍처 및 버전 선택이라고 어려운 이야기들이 나와요. 쫄지 마시고 그냥 한국어 그리고 윈도우 10 64비트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보통은 이 PC의 권장 옵션 사용이 체크되어 있어서 바로 이렇게 뜨실 거예요. 다음 버튼을 눌러주시면 USB를 바로 부팅 디스크로 만들 건지 아니면 부팅 디스크를 만든 원본 파일을 따로 받을 건지 고르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USB에다가 만들기로 했으니까 첫 번째 옵션을 선택해야겠죠. 다음 화면에서는 어느 USB에다 설치할지 정해야 됩니다. 제일 처음에 저희가 포맷했던 USB가 여기 떠 있을 거고요. USB를 선택해 주시면 부팅 디스크 생성 작업이 완료됩니다. 부팅 디스크를 만드는데 보통 10분 정도 걸리니 롤 한 판 때리고 오면 즐겁게 부팅 디스크를 챙겨서 집에 갈 수 있겠죠? 어때요? 다들 성공했나요? 뭐 이까지 것쯤이야 쉽지. 1부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2부에선 윈도우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예요.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